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서포터즈 이종진입니다. 네, 저는 여기 양산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부산 갈 때 이렇게 한 번씩 양산타워를 볼 때마다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양산타워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여기 부산 국제 우편세관에서 제가 취재할 때 이걸 좀 찍었거든요. 참 이제 여기 고속도로 옆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양산시의 이정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양산타워를 보면 이제 양산타워 같구나 이제 생각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한번 이 양산타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아시죠? 사실 어제 아래 제가 여기 양산에 왔습니다만은 6층 본부관이 공사를 내가지고 예, 오늘 다시 왔습니다. 네, 여기는 양산시 본부관입니다. 와, 한눈에 이렇게 전망이 보이네요. 이쪽으로 가면 에메콜 허브랜드가 있는데요. 태국의 비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경은 동두사, 2경은 천성산, 3경은 내원석이고, 4경은 홍룡폭탄. 네, 이렇게 있습니다. 지도에 넓게 펼쳐진 곳이 있습니다. 양산이 이렇게 고속도로가 이렇게 쫙 뻗어 있는 가운데 낙동강과 함께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탄소가 얼마나, 탄소 배출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렇게 자료 화면과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들, 최근에 뭐 전기차라든가 네, 수소자동차 이런 걸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네, 에너지 효율도 향상을 하는 기기를 쓰므로써 네, 에너지 절약하면서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네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양산시를 살펴볼 수 있네요. 이 양산타워는 이 에너지 그 폐기물을 이제 열 처리해 가지고 또 에너지를 회수하고 또 탄소 배출을 좀 줄이는 역할을 이 양산에서 그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오셔 가지고 우리가 탄소 배출을 좀 줄이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요. 또 양산시를 이렇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 정만대 역할로도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양산에 더 다양한 재미있고 또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